무단횡단을 하던 80대 남성이 차량에 잇따라 치여 숨졌습니다. 어제 저녁 7시 반쯤 광주시 화정동의 한 교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88살 박모 씨가 54살 임모 씨가 몰던 승용차 등 차량 3대에 잇따라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.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박 씨를 친 차량 3대 중 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차량 한 대를 추적 중입니다.